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몽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었던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열어보지를 못하고 어디를 나갔다 오느라고 지금 새벽 1시인데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방에서 엄마 아빠가 주무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얘기를 할수 없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 약간 ASMR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소근소근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지금 제 앞에 아이패드 프로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뜯는 거야? 너무 예뻐. 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형으로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로 샀어요. 셀룰러를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이패드 6세대 와이파이로도 그냥 큰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가수를 높이고 셀룰러 대신에 와이파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다시 뜯어볼게요. 여기까지를.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샀어요. 깨끗해. 지난번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실 샀었어요. 뒤에 흠집이 나 있었거든요. 여기 이쪽에 흠집이 하나 빛에 비추면 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써야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환불 처리를 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화면이 약간 불량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치만 얘는 앞도 뒤도 엄청 깨끗해요. 여기 카메라 부분이 진짜 달라. 완전 달라. 잠깐 옆에다 두고.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왜? 아이패드 프로 이런 종이들 그냥 담겨 있고 다 쓸데없어. 나안 봐. 저는 이런 거안 봐요. 짠짠짠. 돼지코랑 C타입 이렇게 두개 왔습니다. 여기도 뜯어줄게요. 꽂아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한국어과는 대한민국.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설정. 새로운 아이패드 설정이라고 이렇게 떠요. 새로운 아이패드를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으라고? 아,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바로 암호를 하라고. 비밀번호 입력할게요. Face ID. 시작. 아래로. 오. M 및 데이터 복원. 아이패드의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통해서 설정을 보관할 수 있다. 계속.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패드 6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살 당시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6세대랑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프로는 프로들을 위한 거고 내가 잘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첫 태블릿 PC였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걸로 사용하자라고 하고 아이패드 6세대를 산 건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했던 거죠.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림 작업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고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하면서 프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가 아일랜드를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다가 무산이 되면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자마자 이틀 뒤에 프로 4세대가 출시가 되었고 그래도 잘 쓰자라고 하고 2주인가 3주를 기다려서 받았는데 불량이었고 그래서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4세대를 사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발 정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페이스 아이디. 엄청 부드러워. 이 터치감이 6세대랑 완전 달라요. 그 6세대는 이렇게 만져졌을 때 유리벽이 하나 있는 느낌인데 얘는 안 그러니까 너무 좋아. 얘가 지난번에 제가 구매했었던 애플펜슬 2세대고요. 요거 한번 페어링 해볼게요. 자성이 엄청 세. 벌써 그냥 페어링이 됐나봐요. 됐다. 연결됐다. 나의 기분 탓인가? 왜 지난번에 프로 3세대보다 훨씬 촥! 붙는 느낌이 드는 거지? 아무튼 너무 좋네요. 우와. 프로 3세대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너무 일렁거린다는 거였거든요. 울렁울렁울렁울렁. 근데 얜 전혀 안 그래요. 그래, 내가 민감한 게 아니었다니까? 씨, 겁나 좋아.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요. 뭐랄까, 첫인상은 되게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서 너무 유감스러울 뿐이고요. 내일 일어나서 백업도 하고 아이패드 6세대 제가 쓰던 거랑도 좀 비교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같이 언박싱 하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근거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금방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모두 아이패드 사세요. 삶이 달라진답니다. 물론 통장 사정도 달라져요.